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몇몇 장소에서 여러분께서는 특이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회색 줄기, 녹색 잎, 그리고 사과와 비슷한 작은 과일까지 겉으로 보면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기억해야 할 건 이 사과를 절대 따면 안 되고 특히 비가 올 땐 절대로 이 나무 옆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만치넬 나무입니다. 줄기, 나무 껍질, 가지, 과일엔 독이 있는 즙이 들어있어요. 산성인이 부식성 액체 한 방울만 피부에 떨어져도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즙은 이 나무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나무를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 위에 떨어져 독과 섞입니다. 또한 빗물이 나무 껍질에서 튕겨나와 피부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가까이에 서 있지 마세요. 이 나무 주변에선 다른 관목이나 버섯은 거의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이 나무들을 피하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자르지도 과일을 따지도 않습니다. 이 나무의 나뭇가지로 보닷불을 피울 수도 없어요. 나무를 태우면 눈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독한 연기를 내뿜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과 여행객들은 실수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치넬 나무엔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놀라운 나무를 보기 위해선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가야 해요. 인도의 모신람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벵골만이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벵골만에서 응축된 모든 습기는 이 마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거대하고 습한 구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폭우가 좀처럼 그치지 않아요.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이런 마을에서의 삶에 적응했어요. 갈대로 만든 특별한 수제 우산을 쓰고 다니고 일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다리예요.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어진 다리인데요. 비가 계속 내려 이곳에선 일반 다리와 도로를 건설할 수 없었어요. 건축 자재가 굳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물은 건축 자재를 부식시키고 죽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다행히도 이 지역에는 식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 고도나무가 있죠. 이 나무의 강한 뿌리는 땅 아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별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를 자라게 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물 웅덩이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적죠. 그리고 이 웅덩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뿌리는 땅을 파고들어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질 겁니다. 이런 다리 하나를 만드는 데 약 15년이 걸려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나무들 중 하나는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열대우림에서 자랍니다. 알록달록한 잎을 가진 다른 나무들과 달리 이 나무는 줄기가 알록달록하고 밝은 색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누군가가 다른 물감을 나무에 쏟은 것 같죠. 색깔이 아스팔트 위에 휘발유처럼 빛나요. 무늬가 너무 아름답고 근사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고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합니다. 이 나무 몸통의 색깔은 1년 내내 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처음엔 더 밝은 녹색 색조를 띱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마지막 색은 갈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채로운 주기는 반복됩니다. 다음 나무는 미국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를 찾으려면 베슈온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해야 돼요. 이 길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보일 때까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덤불 속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덤불, 흙, 나뭇가지, 새소리까지. 아, 저기 있네요. 평범한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요. 주변은 수백 그루의 비슷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를 보면 왜 이 나무가 독특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트렁크 안에 빨간색 녹슨 자전거가 꽂혀 있습니다. 자전거가 나무로 자란 것 같아요. 바퀴 하나와 손잡이가 보이고 나머지는 나무가 삼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전거는 숲의 일부처럼 보여요. 이 나무는 5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자라왔어요. 이 모든 것은 195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죠. 하지만 얇은 타이어와 불편한 핸들바 때문에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친구들과 숲에서 놀다가 숲에서 자전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어린 나무에 자전거를 기대어놓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 나무는 계속해서 자랐고 얼마 후 자전거는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삼나무입니다. 그리고 삼나무 중 하나인 거대 세쿠아야는 그들 중 가장 큰 나무죠.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세쿠아야 국립공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며 나이는 20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절반 크기인 52,500평방피트입니다. 여러 개의 침실, 욕실, 넓은 거실이 있는 집이 이 나무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2,000살이나 먹었지만 제너럴 셔먼은 가장 오래된 나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공원엔 3000년 이상 된 삼나무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도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세코아야과에 속하기도 하죠. 이름은 히페리온이라고 하고 높이는 115m에 달하는데 이건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입니다. 거의 5000살이나 되었어요.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나무는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이 나무는 혹독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수천 년 동안 강한 찬 바람을 맞아왔죠. 하지만 이런 환경은 나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또한 나쁜 기상 조건 때문에 이 나무는 매우 느리게 자라고 있는데 이건 역시 나무의 장수에 기여했습니다. 느린 성장과 빽빽한 숲 덕분에 이제 이 소나무는 곤충, 곰팡이, 썩는 것, 침식 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브리슬콘 소나무 주변엔 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불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어요. 또한 이 나무의 정확한 위치는 대중에게 비밀로 되어 아무도 나무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나저나 나무는 약 3억 8,500만 년 전에 우리 지구에 나타났어요. 몇몇 나무는 여전히 자신을 복제하며 집단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신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나무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족보가 공룡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나무들도 존재합니다. 이 나무는 마치 땅에서 뜯어낸 다음 뒤집어서 다시 심은 것처럼 보여요. 바오밥은 남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중 하나입니다. 이 나무의 가지는 나무의 넓은 몸통에 비해 많이 가늘고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자라요. 이 나무의 몸통은 스펀지와 비슷하죠. 장마철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가뭄 동안 코끼리는 이 수분을 섭취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밤에는 바오밥 나무에 꽃이 피는데요. 그 꽃에선 신우유 냄새가 나서 박쥐들을 유혹합니다.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네요. 그러니 이름이 병나무겠죠? 이 나무는 나미비아에서 자라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나무의 몸통엔 우유 주스가 흐르는데 인체에 독성이 아주 강한 액체예요.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의 꽃은 아주 아름다워요. 빨간 심에 잎에 분홍색, 흰색이 섞여 있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감옥으로 쓰였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오밥 감옥나무 안엔 오랫동안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곳에 하룻밤 동안 일시적으로 갇혔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끌려왔죠. 이 감옥은 1500년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신뢰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나무 중 하나의 별명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수 킬로미터의 모래로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잎은 초록색이며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기름 매장지밖에 없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무는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줍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력이 모두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뿌리가 아주 길어서 지하의 물 공급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